1996년 12월 2일 중국 안후이성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평범했던 30대 주부가 살해된 채 발견된 건데요. 당시 사건 현장은요, 도둑이 든듯 엉망진창으로 가구들이 막 헤집어져 있었고, 이 주부, 피해 여성의 목엔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 또한 상의는 아예 머리까지 올려진 채 상하의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사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 즉 타살, 살해당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원래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용의자에 오르는 사람은 그녀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인 그녀와 제일 가까웠던 사람, 다름 아닌 남편. 경찰에 체포된 남편은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죽이지 않았다. 내가 왜내 집을 헤집고 아내를 성폭행하고 죽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강도가 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사건 당일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데, 오히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본 목격자가 있고 남편이 집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집 안에서 큰 소리가 막 났다는데 둘이 그날 싸운 거 아니야? 당신이 싸우다가 욱해서 아내 죽인 거 아니야? 그 후에 사건 현장을 도둑이 든 것처럼 꾸며놓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남편은 완고했습니다. 난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 목격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황이 목격자도 그렇고,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 들은 사람도 있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모든 정황이 남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범인은 원래 처음에 다 억울한 척 연기하거든. 자긴 아니라고 거짓말 하거든. 경찰은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범인이라고. 그렇게 집중 취조가 시작됐고,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편은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죽인 이유는? 경찰 조사 결과 사건 전날 34살이었던 남편이 아내한테 약 2,800위안 큰 돈을 준 거예요. 이 돈을 딱 주면서 아내한테 나 내일 출근하고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당신이 이돈 갖고 은행 가서 통장에 좀 넣어놔. 돈을 은행에 대신 가서 넣어달라고. 그렇게 딱 돈을 주고 이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아내가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놨네? 여기서 2,800위안 정도는 현재 환율로 쳐보니까 한 52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돈을 분명히 어제 저녁 줬는데, 이 사람이 왜 통장에 돈을 안 넣어놨지? 당연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늘 은행 안 갔어? 그돈 어째서? 나 다시 줘. 내가 내일 은행 가서 넣을게. 그런데 이 아내가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은 되묻게 되죠. 어? 돈이 없다고? 어디다 썼는데? 왜 돈이 없어? 남편이 그돈 어디다가 썼는지 막 물어보는데 이 아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썼냐고, 그 돈.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말싸움으로 시작된 싸움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니, 어디다가 썼는지 말 못하는 이유가 있어? 너 바람피냐? 야, 똑바로 말안 해? 그러면서 흥분하기 시작한 남편이 이불로 아내를 질식시켜 죽인 거예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남편.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선 그냥 그대로 시신을 집에 둡니다. 이 남편은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 시신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칼을 든 겁니다. 왜? 토막내려고. 그런데요, 이 토막이라는 것도 절대 쉽지 않거든요. 정신병자들이 토막을 내는 거지. 일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 토막 내라고 칼을 쥐어줘도 쉽지 않아요. 절대로. 당연히 아내 시신 토막 내겠다고 칼을 딱 들었는데, 그리고 아내 목을 칼로 푹 찔렀는데, 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목을 여러 차례 찌르고 베다가 포기한 겁니다. 아, 어떡하지? 토막도 못 내겠는데. 그 다음에 생각한 방법이, 아, 강도가 죽인 척 하자. 그래서 아내의 위아래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시신을 엎드린 자세로 바꾼 후에 성폭행 흔적이 남게끔 이제 싹다 하고, 집 가구들을 다 헤집어 놓으면서 강도가 든척 꾸며 놨다는 겁니다. 12월 12일, 이 남편이 자백을 하면서 이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1998년 4월 7일 재판부는요, 이 남편 고의살인 혐의 인정. 중국은 씨알 없죠. 사형.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결과에요, 이 남편은 갑자기 항소를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사형이에요? 사실, 아내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자백은 어쩔 수 없이 경찰 압박에 강제 자백한 거였다고요. 나안 죽였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안 죽였다고요. 아내를 잔혹하게 죽여놓고 생각지 못하게 사형이 나오니 자기가 죽긴 무서웠던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는 자백을 다 해놓고 재판장에서는 돌연 거짓 자백이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남편. 항소심 재판부는요, 에이, 그래, 봐줬다. 그래서 이 남편의 형량을 줄여줍니다.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종신형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상소합니다. 이 남편은요, 저 정말 아니에요. 경찰이 협박하고 해서 거짓 자백한 거였다고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리면 나보다 죽은 우리 아내가 더 억울해할 거예요. 정작 범인은 밖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이렇게 억울하게 있으니 저도 저지만 억울하게 눈 감은 우리 아내가 더 원통해할 거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감옥에서도 막 기도, 종교 활동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이 남편은요, 감방에 있으면서도 이런 활동 전혀 하지 않았고요. 죄수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난 결백하다고. 이 남편은요, 감옥에서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나, 아내 따라서 갈란다. 그런데 정작 죽으려고 하니까 오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 아내의 억울한 죽음도 끝내 묻혀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난 무조건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계속 항소하고 계속 법정 싸움을 이어갑니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진범은 따로 있다고, 내 자백은 거짓 자백이었다고. 이런 상황에 경찰은 난감했어요. 경찰 조사 때는 죽였다고 다 얘기해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 남편의 말대로 진범은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죽여놓고 끝까지 연기하고 있는 악마인 걸까? 그렇게 이 남편의 법정 싸움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17년 동안. 와, 엄청나죠? 2013년 11월, 이때부터 이 사건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1996년, 이때는 여러 가지 뭐 DNA 검사나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발전되기 전인 옛날이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2013년 DNA 기술이 훨씬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2013년 법원이 이 남편의 진술과 사건 현장 기록들, 그리고 시신 부검 결과를 다시 다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웬걸? 1996년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DNA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죽은 아내의 벗겨져 있던 하의, 속옷, 팬티에서 정액이. 당연히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남편의 정액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제3자의 정액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건 빼박이잖아요. 정액 주인이 이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정액 주인이 남편께 아니니 자연스럽게 남편은 살인 증거 불충분, 무죄가 나옵니다. 17년 만에 무죄. 그렇다면 아내를 죽인 진범은 누구였던 걸까요? 아내를 죽인 진범은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무흥원이라는 교통경찰하는 남자였어요. 제가 이 기사를 막 이리저리 다 찾아봤는데, 이 경찰과 아내가 불륜 사이였던 건지, 아니면 사건의 그날, 경찰이 미친놈이어서 갑자기 그냥 그 집에 쑥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한 건지, 아내와 경찰, 이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서 크게 언급된 기사가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찰과 아내가, 불륜 사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추정해 봅니다. 사건 전날 남편이 돈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아내가 어디다 썼잖아요. 아무래도 그 돈을 경찰 이놈한테 썼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 아닌가? 못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신빙성 없는 제 생각이에요. 사건 당일 이 경찰은요, 남편이 출근하는 걸 확인하고 아내가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뭐 둘이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싫다고 거부하네? 그러면서 둘이 싸움이 났고 열받아서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 후에 사건 현장을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다 벗기고, 칼로 찌르고, 가구 다 헤집어 놓고 도망갔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남편에 대한 사건 알리바이는 모두 경찰이 조작한 거였습니다. 경찰은 아예 범인이 남편이 맞다고 딱 점을 찍은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사건 현장 및 사건 당시 상황 또한 남편이 죽인 거라는 가정하에 다 만들어낸 거예요. 남편이 돈 때문에 죽이고 토막내려고 했고 뭐 이런 게다 경찰의 허상.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그런 거 많았잖아요. 경찰이 무고한 사람 데려다가 네가 죽였잖아 막 욕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렇게 모든 증거, 사건 현장, 알리바이 같은 모든 것들을 이 사람에게 다 맞춰버리고 그러면서 막 범인으로 모는. 그러다 보니 그걸 못 견딘 용의자들이 아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죽였어 이런 거짓 자백하게 만드는 딱 이런 케이스였던 거죠. 이 남편은요 처음에 사형이 나왔어요. 그대로 집행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남편이 스스로 죽으려고까지 했었는데 마음을 고쳐 먹고 17년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범인 경찰은요, 성폭행과 살인 모두 인정, 2015년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17년 시간이 길잖아요. 이 남편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결백을 믿으신 거예요. 내가 안다고, 난널 믿는다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2005년 아들 교도소를 찾아와서 접견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와 마지막 사진을 찍고 바로 1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억울함, 이 아들의 무죄 선고를 듣지 못하시고 이제 아들이 자유를 되찾는 걸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남편이 무죄 선고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아버지 묘를 찾아가서 미친 듯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왔다고.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남편이 범인으로 몰려 무려 17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이 경찰이었던.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